바다. 아, 그, 읽어주세요. 마, 네, 그, 읽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일출. 아이, 좀 맞는데. 하나, 둘, 셋. 야구. 제 아들이 야구하고. 제가 생일이에요. 하나, 둘, 셋. 찍먹. 아니, 야,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건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니, 너무 신중하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턱걸이. 아, 제가 손을 배려하다 보니까. 아, 와, 턱걸이 자주 하잖아. 네. 아니, 저는 좋아하는 이제 대장님을 위해서 대장님 푸시업 하시는 모습으로. 아, 약간 서로 생각. 하나, 둘, 셋. 유산소. 와. 근데 웨이트 엄청 좋아해. 예, 지금 약간 대장님 유산소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유산소를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와, 이거 당연히 대본은 대장님을 따라해. 와, 진짜. 아, 거의 다 파가거든요. 하나, 둘, 셋. 몸매. 당연히 가. 이건 찐이라 찐. 이건 대장님 몸매야. 한치의 망설임. 저도 자신 좀 있고 싶어. 이 너무 좀 이기적으로 나갔어요, 전부. 하나, 둘, 셋. 노래. 와, 서로 아마 춤 못 출 것 같아. 첫눈에 따라 잘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유디오. 엑스엑스리가 버리신 거예요? 빨리 버리시는 거지. 야, 이거 난감한 게 많아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셋. 간다. 아, 5개 유디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분위기도 전에 봐버려가지고. 아. 야, 이거는 제가 뭐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 못해요. 이건 둘이서 해야 돼. 아, 두 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필성. 고참이거든요. 하나, 둘, 셋. 상급자의 애교 부리기. 애교 봉이죠, 저는. 애교 한 번. 애교 한 번. 고참이, 저 그냥 돈 안 받고 유리로 다시. 그냥 하트 한 번. 자, 변대한 되는 거 보이지만. 네, 대장님. 최고 최고.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엄청 잘하시네요. 아, 지금 깨 싶어. 둘, 셋.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오~ 마음만 마음만 가고 싶다. 끝났습니다. 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공 특별한 공직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공 대원들은 일반 공직자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업무도 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특공은 특별한 공직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리액션. 브라보. 아, 진짜 이 대본에 없던 건데 진짜. 아, 이거 대본 없네. 진짜 대본 없는 질문이었는데. 커다란 걸 바라기보다 그냥 평소 일상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힘들었던 부분 또 바라는 점 그런 걸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회식 자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또 해외로 못 가봐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국내여행도 좋은데. 어느 나라? 저는 스위스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합격을 하게 되면은 가족여행을 이제 교육원 들어오기 전에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합격 시기가 코로나랑 겹치다 보니까 가족여행을 못 가게 돼서 좀 풀리면 휴가를 내서 가족여행을 더디지 않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자녀가 야구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는 하긴 하는데 무관중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필드에 직접 가서
아들 야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